결산 2017, 오늘은 유독 돌발 상황이 많았던 교육계를 돌아봅니다. 포항 지진 여파로 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이 연기되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찬반 논란 끝에 1년 유예되면서 혼란만 키웠습니다. 정의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 11월 15일, 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시험장 입실 시간인 11월 23일 08시 10분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섬마을 수험생들은 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학교 창고엔 수험생들이 버린 참고서와 문제집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야말로 멘붕이었습니다. 시험이 연기될 줄 모르고 책정리를 다 해버렸는데 그 풀 책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공부해야 될 책들을 그 구하러 서점에 왔습니다. 그 소식 듣자마자 긴장이 다 풀리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친구들은 막 울고 그런 애들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일주일 연기된 수능은 다행히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없는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교육계의 또 다른 뜨거운 이슈였던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찬반 논란 끝에 1년 유예됐습니다. 적용 대상도 현재 중3에서 중2로 바뀌었는데 교육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통합형, 문이과 통합형이고 그리고 진로 선택형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재의 수능 자체는 그러한 어떤 교육과정과 일치가 안 되고 좀 충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유독 돌발 상황이 많았던 올해 교육계. 내년에도 수능 개편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투명성 확대, 고교 학점제 등을 포괄한 대입전형 개편 방향 등을 확정 지을 예정인 만큼 격변이 예상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